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엄마 염소가 일곱 마리의 아기 염소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염소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숲으로 가야 했어요. 엄마 염소는 걱정이 돼서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는 너희를 모두 잡아먹을 거야. 사악한 늑대는 변장도 한단다. 그러니까 얘들아, 쉰 목소리와 검은 발을 보게 되면 늑대라는 것을 알아채야만 해. 매, 엄마,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아기 염소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엄마 염소는 안심하고 숲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잔뜩 쉰 목소리를 들은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아니라 늑대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소리쳤어요.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고운데 넌 목이 쉬었어. 넌 늑대야. 늑대는 얼른 가게로 가서 큼지막한 분필 하나를 씹어먹었어요. 그러자 늑대의 목소리가 고와졌어요. 늑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먹을 걸 갖고 왔어. 그렇지만 아기 염소들은 문 아래쪽으로 보이는 늑대의 검은 발을 봤어요.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발이 너처럼 새까맣지 않아. 넌 늑대야. 늑대는 서둘러 방앗간으로 달려가서 발에 새하얀 밀가루를 뿌렸어요. 발을 새하얗게 만든 늑대는 다시 아기 염소들에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단다. 그러자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이 소리쳤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게 발을 문 아래로 보여주세요. 늑대는 하얗게 밀가루를 바른 발을 잘 보이게 내밀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새하얀 발을 보고 진짜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건 사악한 늑대였지요. 으악! 늑대다! 크아! 아기 염소들은 겁에 질려서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식탁 밑에, 침대 밑에, 오븐 속에, 부엌 안으로, 찬장 속으로, 세면기 속으로, 그리고 시계 상자 속으로 제각각 들어가서 숨었답니다. 그렇지만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통째로 삼켜서 먹어버렸어요. 오직 시계 상자 속으로 숨어들어간 막내만은 찾아내지 못했지요. 배가 잔뜩 부른 늑대는 나무 아래 풀밭에 드러누워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편 음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엄마 염소는 이곳저곳 아기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식이상자 속에서 막내 염소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매. 엄마 염소는 식이상자를 열어 막내 염소를 꺼냈어요. 막내 염소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 염소는 슬피 울었어요. 집에서 나와 슬피 울던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는 나무 아래 풀밭에 잠들어 있는 사악한 늑대를 보았어요.
잠든 늑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늑대의 불룩한 배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늑대가 삼켜버린 아기 염소들이 아직 전원 뱃속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에게 가위와 실, 바늘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막내 염소가 얼른 심부름을 다녀오자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랐어요. 그리고 아기 염소 여섯 마리를 차례차례 늑대 뱃속에서 꺼냈어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아기 염소들은 모두 말짱하게 살아있었어요. 먹보 늑대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너무나 기뻐서 부둥켜 안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자 얘들아, 큰 돌멩이들을 좀 주워오겠니? 저 사악한 늑대 뱃속에다 돌멩이들을 한가득 채워넣자.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은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돌멩이들을 주워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들을 잔뜩 채워넣고 기막힌 솜씨로 늑대의 배를 꿰맸어요. 염소들은 이제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쿨쿨 깊은 잠을 자던 사악한 늑대가 이윽고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어요. 아, 목말라. 늑대는 돌멩이의 무게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 샘으로 갔어요. 사악한 늑대가 물을 마시기 위해 샘으로 몸을 기울이자 무거운 돌멩이들이 몸속에서 앞쪽으로 우르르 쏠리면서 그만? 늑대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물속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몸속에 무거운 돌멩이들이 가득 차서 살려달라고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깊은 샘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숨어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염소들은 비로소 샘가로 달려가 크게 소리쳤어요. 늑대가 죽었다! 사악한 늑대가 죽었다! 만세! 엄마 염소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은 함께 기쁨의 춤을 추었답니다.